문화홈트. 안녕하세요, 문화홈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많은 지금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이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요청 주셨던 드레스 입을 때 라인이 망가지는 분들을 위한 팔뚝 그리고 겨드랑이 등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운동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지원쌤도 같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오늘 드레스 라인 만들기 운동 시작해 볼게요. 네, 그럼 오늘 드레스 라인 만들기 운동 시작할 건데요. 먼저 간단하게 몸부터 풀고 들어갈게요. 편하게 앞바다리에 앉아주시고 양손 깍지 껴서 기지개를 켜듯이 손바닥을 쭉 밀어낼게요. 이때 겨드랑이랑 가슴을 앞쪽으로 활짝 열어주세요. 호흡을 마시고 내쉴 때 배꼽 바라보면서 엉덩이 둥글게 척추까지 말아서 깍지 낀 손바닥을 앞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다시 마시면서 손으로 천장을 밀어내듯 기지개 내쉬면서 동그라미 둘 어깨 끌어내리면서 마시면서 다시 가슴 활짝 마지막 내쉴 때 셋 그대로 머리로 만세 올라갈게요. 손 차렷하고 자 이제 왼쪽으로 왼다리 한번 길게 뻗어주셔서 엉덩이 한번 실룩 거기서 뻗어있는 왼발을 몸통 쪽으로 가까이 당겨주실게요. 됐죠? 자 양팔 나란히 해서 마시고 내쉴 때 오른 옆구리가 스트레칭 되도록 쭉 왼쪽으로 몸통 내려옵니다. 누가 내 오른팔을 잡아 당기는 것처럼 손끝 더 멀리 밀어주세요. 3초만 셋 둘, 오른쪽 등과 겨드랑이까지 짱짱해지게 쭉 밀어주세요. 자, 이제 거기서 위에 뻗어있는 오른 손등으로 왼발의 바깥쪽 날을 터치할게요. 그 다음 손바닥 박수치듯 왼손도 오른 손바닥에 포개주세요. 최대한 가슴과 배꼽은 왼쪽 다리를 바라보게 호흡 마시고 내쉴 때 박수치고 있는 왼손등을 뒤로 최대한 멀리 밀어내 왼쪽 겨드랑이 뒤쪽까지 밀어주세요. 좋아요. 다시 마시는 호흡에 손 터치 둘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네 손 가져와서 손 떨구고 상체 올라갈게요. 자 다리 바꿔서 반대 마지막 엉덩이 실룩 오른 발가락 꺾어서 양팔 나란히 호흡 마시고 내쉬면 오른 옆구리 꾸겨서 내려갈게요. 자 왼쪽 무릎 엉덩이 쫓아오지 않게 눌러주고 왼손가락이 오른쪽 벽에 닿을 것처럼 길게 셋, 둘, 하나 그대로 상체 바닥으로 틀어 왼손등으로 오른 바깥쪽 날 오른손 터치 손바닥끼리 붙여요. 그대로 내쉴 때 오른손등으로 뒤에 벽을 쓱 밀어주세요. 좋아요. 마시면서 가져왔다가 내쉴 때 뒤로 밀어낼 때 왼손도 더 발의 바깥쪽으로 멀리 밀어주세요. 다시 마지막 돌아오고 내쉴 때 배꼽 움푹 당기면서 그쵸. 다시 제자리 와서 손 떨구고 올라갈게요. 잘하셨어요. 자, 우리 이제 기어가는 자세를 만들어주시고요. 첫 번째 푸시업 동작 들어갈게요. 어깨보다 살짝 넓게 손바닥을 벌려주시고요. 두 다리 무릎 구부려 포개주시고요. 발가락도 열 발가락 찍어주실게요. 자,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오리 엉덩이가 돼 있거나 손바닥이 내 머리보다 앞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손 사이에 가슴이 들어오는 위치로 상체를 살짝 낮춰주실게요. 그대로 마시는 호흡에 팔꿈치를 45도 각도로 벌리면서 가슴이 손 사이로 들어가요. 내쉴 때 팔뚝 어깨 겨드랑이 가슴 밀어내면서 팔꿈치가 휘지 않을 만큼만 올라올게요. 15개 시작 마시고 하나 업 다운 둘 업 좌우로 겨드랑이 늘어났다가 업
마시고 네 위로 업. 마시며 가슴 근육 옆으로 찍고 올라갈 때 밀어내세요. 이어서 위로 업. 배 힘. 일곱. 내쉬고. 여덟. 올라갈 때 복부까지 힘 받쳐주세요. 아홉. 위로 와. 귀랑 어깨 멀리. 열. 푸시. 열하나. 푸시. 네 개만 더. 열둘. 겨드랑이 밀어내면서 멀리. 자, 열세. 내쉬고. 열넷. 밀어내세요, 멀리. 마지막 다섯. 푸시. 그대로 배를 대고 엎드려 누워주세요. 자, 엎드렸을 때 손부터 팔꿈치까지 바닥에 다 붙어있는 위치에 팔을 구부려 놓으시고요. 호흡 내쉬는 호흡에 겨드랑이 팔뚝살 뒷부분의 힘으로 손바닥을 밀어서 약간 팔꿈치가 땅에서 뜬다까지만 올려주실게요. 이때 구부려 있는 팔꿈치는 펴지지 않고 계속 구부린 팔꿈치를 몸통 겨드랑이에 딱 조여주세요. 마실 때는 다시 뛰었던 팔꿈치를 내려주실게요. 15개 다 같이 내쉴 때 위로 하나 터치 둘 터치 셋 뒷팔뚝으로 밀어내면서 넷 마시고 다섯 마시고 밀어낼 때 어깨 움츠러들지 않게 다운 여섯 마시고 일곱 마시고 여덟 마시고요 아홉 팔뚝 뒤가 뜨거워진 느낌이 올게 열 다섯 개만 더 열하나 다운 열둘 세 개만 힘내볼게요 열셋 좋아요 겨드랑이 조이면서 넷 마시고 마지막 다섯 내려갈게요 네 이제 세 번째 동작은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해서 엎드려주시면 되고요 다리는 골반 넓이 정도 해서 내쉴 때 양 손등끼리 뒤에서 만나듯이 손바닥 쭉 벌려 밀어내고 이때 무릎도 구부려서 허벅지를 떼낼 거예요 네 다시 마실 때는 바닥으로 터치하듯 누워주실게요 자 15개 시작 하나 마시고 둘 등 뒤에서 공을 하나 끌어안듯이 셋 가슴 활짝 마시고 넷 아래로 다섯 엉밑살 조이면서 윗엉덩이까지 단단해지게 여섯 마시고 일곱 자, 내쉴 때 올라가면서 배에도 힘을 넣어주셔야 허리가 더 아프거나 뻐근하지 않아요. 아홉 좋아요. 마시고 열 다섯 개만 더 열하나 쭉 다음 열둘 손 밀어낼 때 어깨 움츠러들지 않게 세 개만 더 자, 두 개 더 넷 마지막 갈게요. 다섯. 오케이. 내려올게요. 자, 이제 플랭크 자세에서 어깨 라인 그리고 버티는 힘에도 더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나란히 동작을 넣어서 해볼게요. 손바닥 바닥에 짚어서 니은자. 어깨보다 팔꿈치 벌리지 않게 맞춰주시고 다리 골반 넓이에서 발가락 뒤로 뻗어주세요. 내쉴 때마다 번갈아가며 앞으로 팔을 한 팔씩 나란히 뻗을게요. 힘들면 손만 제자리에서 자 하나 다음 둘 셋 넷 다섯 여섯 짚고 있는 손바닥 팔뚝으로도 바닥을 밀어주셔서 여덟 날개뼈 튀어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10개 더 하나 두
일요일 힘드시면은 주얼쌤처럼 잠깐 유지하셔도 돼요. 네, 그쵸. 제자리에서 손만 들어도 돼요. 다섯, 여섯, 배임으로 버티면서 여덟, 두 개 더, 마지막. 오케이, 엎드려 둘게요. 자, 엎드린 상태에서 휴식하셔도 되고요. 양손 엉덩이 뒤에 깍지 껴서 깍지 낀 손 한번 쭉 밀어주셔도 좋아요. 10초만.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내려가, 손 풀고. 자, 이렇게 해서 한 세트 끝났고요. 이어서 두 세트, 세 세트도 이어서 가볼게요. 네, 이제 이어서 두 세트 시작해볼게요. 푸시업부터. 손바닥, 어깨너비보다 좀 더 넓게 다리를 모아서 발가락까지 무릎과 같이 내려주실게요. 자, 가슴이 손바닥 사이 들어가게 15개 하나에 마시고 위로 업, 둘, 위로 업, 셋, 가슴 밀어주면서 넷, 겨드랑이 늘렸던 거 힙, 다섯, 업, 이어서 배에도 힘 받치면서 일곱, 팔꿈치가 꺾일 때까지 힘 팡 튕기지 않을게요. 여덟, 아홉, 위쪽 가슴 뻥긋하게, 열, 위로, 다섯 개만 더, 하나, 둘, 푸시, 셋, 올라왔다가 두 개 더, 넷, 마지막 다섯, 바로 엎드릴게요. 네. 아, 어깨가 타는 것 같은 느낌이 오고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골반 넓이에서 손과 팔꿈치까지 바닥에 다 붙어있는 자세로 내쉴 때 겨드랑이 팔꿈치 딱 조인 상태에서 뒷팔뚝 힘으로 살짝 팔꿈치 뜰 때까지만 올라올게요. 내려갔다가 하나, 다운, 둘, 다음, 셋, 마시고, 넷, 아래로, 다섯, 네, 많이 올라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팔뚝에 힘만 느껴주시면 돼요. 일곱, 숨 쉬고, 여덟, 허리로 올라오지 않게, 아홉, 올라올 때 내쉬면 엉덩이 배 힘 같이 조여주세요. 열하나, 딱 네 개, 열둘, 키랑 어깨 계속 길어질게요. 열셋, 자, 두 개만 더 힘, 넷, 마지막 다섯, 오케이. 자, 앞으로 나란히 다리 골반을 유지하고 이제 슈퍼맨 동작에서 팔과 다리 뒤로 최대한 밀어내면서 올라올게요. 준비. 내쉴 때 손바닥 뒤로 쭉 펼쳐서 무릎 잡고 다시 아래로 뒤 업. 마시고 세일업. 손등이 뒤에서 만난 느낌. 마시고 네일업. 호흡 마시고 다섯, 아래로 여섯, 가슴 앞쪽을 쭉 늘려주세요. 활짝. 여덟, 마시고 아홉, 자, 반 넘게 왔어요. 열, 쭉쭉쭉. 다섯 개만 더 마시고 열하나, 다운, 열둘, 세 개만, 열세, 날개축지 사이 뽀뽀하듯이 올라주고 두 개 더, 네, 귀랑 어깨 계속 멀어져요. 마지막 다섯,
오케이, 잘했어요. 자, 마지막 동작 플랭크 자세에서 힘들면 손바닥만 살짝 괜찮으시면 앞으로 뻗어내기 들어갈게요. 자, 어깨 넓이, 팔꿈치, 다리 골반 넓이, 플랭크 업 20개 시작. 둘, 셋, 넷, 다섯, 배 힘으로 체중을 버티면서 여덟, 아홉. 힘들면 제자리 플랭크에서 유지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 개 더, 두 개 더, 마지막 열. 내려주실게요. 네, 손가락 찢겨서 상체 한번 가슴하고 같이 팔뚝 쭉 밀어내시거나 많이 힘드시면 휴식만 해주실게요.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내려주실게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3세트 들어가실게요. 어깨보다 손 넓게, 발가락 10개 세우고 준비 15개 내려갈게요. 마시고 겨드랑이 가슴으로 푸시. 둘, 업, 셋. 뒤통수도 천장 밀어내면서 넷, 업, 다섯. 가슴 위쪽 빵빵 모아주세요. 여섯, 일곱, 마시고 업 할 때 복부에도 힘. 여덟, 아홉, 열. 팔꿈치 꺾이지 않게 올라오고 다섯 개만 더. 둘, 푸시. 세 개만 더 갈게요. 셋, 위로. 자, 뜨끈뜨끈해지는 어깨, 팔뚝에 집중. 두 개만 더. 넷, 마지막 업. 오케이. 자, 엎드려 주시고요. 손바닥, 팔꿈치, 바닥에 전부 다 붙어있는 상태에서 다리 골반 넓이. 자, 귀 어깨 움츠러들지 않게 꺼내주시고요. 숨 마시고 내쉴 때 팔꿈치가 살짝 떨어질 때까지만 손바닥 밀어주세요. 다운. 둘, 업. 마시고. 셋, 업. 아래로요. 네, 팔뚝 뒷면으로 바닥을 밀어주세요. 다섯, 마시고, 여섯, 다운. 일곱, 미는 손등이랑 얼굴이 멀어지게 해주세요. 여덟, 마시고, 아홉, 내려갔다가 열. 후 할 때 배에도 힘 살짝 눌러주세요. 자, 열하나. 배가 바닥에 누르면서 올라가지 않게. 열둘. 뜨거워지는 팔뚝에 더 집중해보세요. 세 개만 더. 셋, 아래로. 자, 넷, 그쵸. 마지막 다섯. 쭉 내려가요. 그대로 팔 앞으로 펼쳐서 엎드려주세요. 자, 이제는 손등끼리 박수치듯 올라가면서 다리 접어 당겨주실게요. 준비. 내쉴 때 위로 하나, 슝. 마시면서 아래로. 둘, 업. 들이마시고. 셋, 업. 쭉. 마시고. 네, 엉미 살 끌어올리면서 위 엉덩이까지 단단하게 힘주세요. 다섯, 좋아요. 호흡 마시고.
이어서 공중에서 내 몸이 붕 떠 있는 것처럼 마시고 일곱 들이마시고 여덟 후 뱉을 때 배도 힘 마시고 아홉 자 거의 다 왔어요 마시고 열 딱 다섯 개 열하나 마시고요 열둘 탄탄하고 슬림해지는 내 뒤태를 상상하면서 셋 마시고 두 개 더 넷 자 마지막 다섯 쭉쭉 오케이 내려주실게요 자 이제 마지막 동작이죠 플랭크 자세에서 끝낼 거예요 힘드시면은 자세 유지하시거나 손만 살짝 가능하시면 앞으로 번갈아 가면서 뻗을게요 자 올라오셔서 준비 20개 시작 후, 둘 후, 셋 후, 배 힘으로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열 개 더 하나 지탱하는 팔뚝 겨드랑이로도 밀면서 받아 일곱 여덟 아홉 배 힘 네 내려주실게요 자 엉덩이 뒤에 손가락 껴서 손바닥 엉덩이 골 따라서 쭉 한번 가볍게 밀어주세요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겨드랑이 앞쪽, 가슴 근육 쭉 열어주세요. 두 번, 하나, 손 풀고 내려갈게요. 자, 거기서 우리 가슴도 스트레칭 해볼게요. 다리를 모아주시고, 왼 팔꿈치를 니은자로 구부렸을 때 어깨보다 팔꿈치가 살짝 위로 올라가게 대각선 오른손은 가슴 옆쪽으로 떨고 왼쪽 뺨을 바닥에 내릴게요 자 오른다리 구부려서 다리 들어 올려 뒤로 왼쪽 바닥한테 넘길게요 네 왼쪽 겨드랑이 앞쪽에 체중을 실어서 꾹 눌러주세요 하나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스트레칭 되는 왼팔 각도를 조금 더 위로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이어서 일곱 여덟 아홉 한 번 더 지그시 늘려주고 넘긴 다리를 제자리로 가지고 돌아올게요 자 이제 손 위치 바꿀게요 구부린 오른 팔꿈치 어깨보다 살짝 위에 오른뺨 받아 왼 다리 구부려 뒤로 쭉 넘겨주실게요 넘긴 다리 무릎이 땡기거나 불편하시면 두 다리를 구부려서 포개주신 상태로 갖고 오셔도 괜찮아요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마지막 그대로 다리 다시 가지고 오셔서 엎드려 누워주시면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서 올라오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드레스 라인에 맞춰 등, 겨드랑이, 팔뚝 자극이 오는 동작들을 해봤는데요 꾸준히 따라하셔서 꼭 예쁘게 상체 라인 만드시고 예쁜 드레스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안녕!